자, 해피트 그대의 버섯 같은 시간입니다. 지금만 나가라! 머리 위에 드디어 쟁반이 내려왔어요. 네. 머리 위에 드디어 쟁반이 내려왔습니다. 예. 아, 무슨 지성 씨는 굉장히 그 감회가 깊은 어떤 예. 영광입니다. 아, 맞아요. 지금부터 네. 오늘의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노래일지. 자, 우리 감독님 음악 주세요. 노래가 굉장히 길고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어찌 그것만. 제가 보기에 분명히 오늘 라라랄라 하다가 혀 깨무는 분이 너무 빨라요. 이게 보통 빠른 게 아니에요. 아, 자 일단 자리를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라라랄라 있는 자리입니다. 2번. 2번. 어, 라라랄라 난이 났습니다. 라라랄라 축제 있는 자리. 그렇습니다. 1번입니다. 5번 자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자리는 좋은데 라라랄라 나게. 자, 승환 씨는 포기하고 지금 놀러 오신 거 같아요. 그냥 즐기자. 이렇게 오신 거 같아요. 자, 승환 씨는 예전에 쟁반 노래방 출연하셨을 때도 네, 오늘도 한번 자, 승환 씨 기대가 됩니다. 일단 한번 뭐 시작해야죠. 첫 번째 시도 한번 신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도입니다. 음악 주세요. 첫 번째 소절 혹시 그 기억나십니까? 어, 들판 생각나고요. 어, 나라라. 아, 네, 네. 제가 첫 번째 소절하고 제 소절은 지금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정말입니까? 푸른 산 높이. 푸른 산 높이. 걸어가자. 걸어가자. 메아리 울린다. 어허. 푸른 산 높이 걸어가자. 메아리 울린다. 야호. 들판은 어디 쳐서 그러시죠? 아니 저는 뭐 들판 하고 싶어서. 아, 들판 하고 싶어서. 예, 예. 저는 지금 패닉 상태예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제 소재는 랄랄랄랄랄라, 부는 바람, 랄랄랄랄랄라. 차승원 씨 있던 자리가 제 자리인데, 네. 여기는 다 함께 노래하자. 랄랄랄랄랄랄라라라라. 어, 그래요? 네. 지성 씨 부분을 다시 한번, 예. 오른산 높이 걸어가자. 메아리 울린다, 야호. 맑은 시내를 걸어가자. 아, 따라가자. 하늘도 푸르구나. 맑은 시내를 걸어가자가 아니고, 그게 달랐어요. 따라가자인가?
뭐 맑은 시내를 따라가자. 걸어가자. 아니요. 왜냐면 두 개가 분명히 달랐어요. 맑은 시내를 걸어가자. 따라가자. 아, 따라가자. 예. 하늘도 푸르고. 네, 하늘도 푸르고는까지는 모르겠고. 아니, 4시 상이에요. 그냥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저 다섯 번째는, 랄랄랄랄라. 그 다음에 저기, 아, 발걸음 가볍게 넘어가자. 저 즐거운 피크닉. 걸어가자. 걸어가자. 즐거운 피크닉. 휘파람 불며 걸어가자. 노래는 울린다, 야호. 휘파람 불며 노래는 울린다, 야호 같았어요. 제 소절까지는 알아요. 그 다음부터 모르겠어요. 방송하시고 계신 거죠? 네. 아, 노시하세요? 가슴 씨는? 네. 다 함께 부르자.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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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푸른 산 높이 걸어가자 메아리 울린다 야호 맑은 시내를 따라가자 하늘도 푸르구나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가 아니고 너무나 해맑게 자소 라라라 내가 뭐 해맑게 아니 예. 다 함께 다 함께 그 앞에 뭐가 있나 다 함께 나는 노래하자 자 차승원 씨 한번 뽑아보시겠습니까?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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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음악 주세요. 큰 소리로 신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도 음악! 잠시만.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음악 주세요! 두릉산 높이 걸어가자 내 알이 울린다 야호 맑은 시내를 따라가자 하늘도 푸르구나 다 같이 노래하자 들판이 울린 지금 분위기 꽉 올라오고 있어 지금 들판이 다 같이 노래하자
푸른산 울리도록 이게 제 나중에 라랄랄랄랄랄랄랄라 푸른산 울리도록 그게 나중에 푸른산 울리도록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보는 바람 랄랄랄랄라 상쾌하다 제가 이 노래가 묘하게 사람을 이완시키는 매력이 있네요 랄랄랄랄랄랄라 상쾌하다 랄랄랄랄라 발걸음 가벼우게 떠나가자 피크닉 뭐가 좀 내끄덕이는데 가볍게 랄랄랄라 발걸음 가볍게 걸어가자 즐거운 피크닉 바람 불며 소리 높여 노래는 울린다 야호 그 다음에 뭐 다 같이 노래하자 푸른산 울리도록 주세요. 1, 2, 3, 4 푸른산 높이 걸어가자 메아리 울린다 야호 맑은 시내를 따라가자 하늘도 푸르구나 다같이 노래하자 푸른산 울리도록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보는 바람 랄랄랄라 상쾌하다 랄랄랄라 가볍게 걸어 가볍게 걸어 걸어 랄랄랄랄랄라 발걸음 가볍게 걸어간다 희망의 빛이 그리워 다른 분들은 몰라도 김재덕 씨 저를 지도하지 마세요. 오 너무 심한 압박이야. 지금 외우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랄랄랄라 발걸음 가벼우게 걸어간다 즐거운 즐거운 랄랄랄라 발걸음 가벼우게 그 아 나 진짜 근 5년 동안 뭐 안 돼서 이렇게 아 너무 심한 자괴감에 지금 비바람 불며 소리 높여 노래는 울린다 야호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다 같이 노래하자 푸른산 울리도록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라 인구름도 랄랄랄라 흘러간다 랄랄랄랄랄랄라 걸음 가볍게 걸어간다 희망의 피크닉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다섯 번째 시도 됐어요 이번에 성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디 있어요 예 장성한 씨 소절 하나도 모르는데 저는 차승원 씨를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뭐든지 아마 영감이 쫙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요. 신나게 큰 소리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도 음악 주세요. 신나게. 둘, 셋, 넷. 푸른산 높이 걸어가자. 메아리 울린다 야호. 맑은 시내를 따라가자. 하늘도 푸르구나. 다 함께. 다같이 어차피 생각도 안 하고 맞아봐 안경을 지금 저도 좀 너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니까 다같이 노래하자 네. 푸른산 울리도록 랄랄랄랄랄랄랄라 네. 역시 차승원 씨 카리스마 틀려도 아무도 뭐라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솔직히 후배로서 지성 씨 이번에 그 차승원 씨가 틀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전 좋습니다 너는 왜 근데 지식이 없어요?
아니, 뭐, 저도 뭐 후배들한테 한마디. 아, 그럼요, 그럼요. 예, 그럼요. 네네. 뭐, 어떡하겠네. 아, 자, 자, 여섯 번째 시도입니다. 음악 주세요. 자, 신나게. 셋, 넷. 푸른 산 높이 걸어가자. 메아리 울린다, 야호. 맑은 시내를 따라가자. 하늘도 푸르구나. 다 같이 노래하자. 푸른 산 울리도록. 랄라라랄라랄라랄라 푸른 바람 랄라랄라랄라 상쾌하다. 랄라랄라랄라 발걸음 가볍게 걸어가자. 즐거운 피크닉 하! 그 바람 불며 소리 높여 노래는 울린다 야호. 랄라랄라랄라 노래를 불러다 보니까 발음이 이상해. 그러니까 라라라라. 혀를 봐. 어떤 분이 한번 뽑으시겠어요? 박영훈 씨. 자, 지성 씨. 지성 씨 한 번. 순서대로 그냥 해. 오! 오케이, 와. 야, 오, 야, 야, 찬승호 씨! 신의 손, 신의 손. 야, 신의 손이에요, 정말. 신의 손, 신의 손. 자, 네. 승원이가 한 사람들에게 정감 맞고 한 소절 가르쳐 주게! 자, 어차피 맞으셔야 되는 거죠. 차승호 씨는 축하드립니다. 차승호 씨는 기본이고요. 네. 아니, 뭐, 제가 어차피 제 소절이니까 네네. 제가 맞고 네네. 제가 하는 거죠. 네네. 자, 맞겠습니다. 한 사람, 같이. 아니, 한 사람 데리고. 룰 같이. 아, 데리고? 아, 이건 뭐.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 두 분 다 제가 왜 우리 저희 두 명 아, 네 명 중에 한 명인데 알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택 당하기 전에 평소에 우리죠 차승원 씨에게 가졌던 감정이나 한마디씩 한번 해보는 느낌 지성 씨 차승원 씨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승원 씨 키가 정말 크시더라고요. 가끔 그냥 제가 죄송했어요. 같이 이렇게 문지방에 넘어가면서 저는 그냥 넘어가는데 형은 상투 걸려가지고 항상 고개 젖혀질 때 그때 저는 좀 안쓰럽고. 지성 씨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지성 씨 뭔가 오해가 있어요. 제가 자충하시네. 예. 아니 그러니까 지 무덤을 파는 거죠. 지가 지 무덤을 파는 거라고. 경훈 씨는 지금 입이 좀 바짝바짝 마르시는 모양이에요. 자, 어쨌든 저는 차승원 씨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정말 그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가 아닌가. 더 이상의 배우는 없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 그러면요. 네. 유재석 씨, 저 박영호 씨, 지성 씨 엎드리시고 자, 같이 맞춥시다. 아니, 무슨 얘기예요? 아니, 뭐 얘기가 아닌데. 얘기 들어봐야죠. 아니, 유재석 씨 얘기 들어봐야죠. 좀 지쳐. 네. 빨리 듣고 빨리 하고 싶어. 아, 이거 지쳐.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아니, 들어봐야죠. 원래 자, 다른 분들 엎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방 끝난다. 바로 숙이셔야 됩니다. 바로 다섯 번이에요. 주로 가위바위보 하실 때 뭐 내십니까?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냥.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가위바위보 보 가위바위보 보 가위바위보 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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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왜 이렇게 예상하는데요? 왜 말려? 자, 예,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다가 하면 하실수록 약간 올라오셨나봐요. 아,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차승원 씨하고 우리 김지동 씨가 정말 나눠보셨기 때문에 네. 차승원 씨 소절 바로 듣고 네. 쟁반 노래방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숲속을 깊이 헤쳐가자 들판도 푸르구나. 숲속을 깊이 헤쳐가자 들판도 푸르구나. 오케이. 일곱 번째 시도입니다. 음악 주세요.
푸른 산 높이 걸어가자 메아리 울린다 야호 맑은 시내를 따라가자 하늘도 푸르구나 다같이 노래하자 푸른 산 울리도록 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부는 바람 랄랄랄랄라 상쾌하다 랄랄랄랄라 발걸음 가볍게 걸어가자 즐거운 피크닉 빗바람 불며 소리 높여 노래는 울린다 야호 숲속을 깊이 헤쳐가자 들판도 푸르구나 다같이 노래하자 푸른 산 울리도록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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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하고 똑같아요. 랄라라랄라라 흰 구름도 자 먹어도 랄라라랄라라 흰 구름도 랄라라랄라라 흰 구름도 랄라라랄라라 흘러간다. 해봐 당신들이 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리야. 처음에는 랄라라랄라라 흰 구름도 랄라라랄라 흰 구름도 그다음에는 랄라랄랄라로 그러니까 랄라랄라 흘러간다. 야 오늘도 제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시성 씨가 제가 제 꼬미남한테 뭔가 가르치고 있어. 요거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찬스를 한번 써보자. 여덟 번째 시도니까. 자 여덟 번째 시도입니다. 음악 주세요. 구름산 높이 걸어가자 외알이 울린다 야호 맑은 시내를 따라가자 하늘도 푸르구나 다같이 노래하자 구름산 울림도록 랄라라랄라랄라랄라 부는 바람 랄랄랄랄라 상쾌하다 랄랄랄랄라 발걸음 가볍게 걸어가자 즐거운 피크닉 빗바람 불며 소리 높여 노래는 울린다 야호 숲속을 깊이 헤쳐보자 들파 아 헤쳐가자 쳐보자. 그리고 두 분은 너무 친하시군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짜증한 씨는 너무. 형이 지금 고통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 지금 두 분. 겨울 깊이 헤쳐봐. 에이씨. 자승원 씨는 그런 능력이 있군요. 본인이 틀리면 본인 스스로 자기한테 너무 화를 내버려서 누가 얘기를 못하게. 이거는 너무 친해졌어요, 지금. 예. 박영 씨하고 지금 지성 씨하고. 이 두 분은 지금 영화 촬영 전보다 네. 한 5만 배는 지금 중요해요. 나는 두 분이 이렇게 상의하면서 뭔가 하는 거를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아, 진짜. 이게 무서워요. 예. 숲속을 깊이 헤쳐가자. 지금 아홉 번째를 가도 어차피 지금 끝에 걸 모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죠. 차승원 씨! 알고 가야죠. 뭐 오늘 이렇게 된 거 차승원 씨가 한번 예, 끝까지. 바뀌었는데. 오! 야! 와! 야! 야! 차승원 씨 정말 신의 손! 아까 맞은 두 사람. 아까 맞은 두 사람.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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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에요, 빨리. 자, 가위바위보. 자. 자,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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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 안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나와주신 제 연장자한테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마지막 소절을 저희가 한번 들어봐야죠. 네. 지금 지성 씨 부분은 맞는 거죠? 네. 그렇죠. 맞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마지막 소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르쳐드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랄라라랄랄라 푸른 꿈 뭉게뭉게 피어나는 희망의 피크닉. 푸른 꿈 뭉게뭉게 피어나는 희망의 피크닉. 푸른 꿈 뭉게뭉게 피어나는 희망의 피크닉. 상의하실 수 없어요. 네. 자, 아홉 번째 시도입니다. 음악 주세요. 자, 큰 소리로. 푸른 산 높이 걸어가자. 메아리 울린다 야호. 걸치네를 따라가자. 하늘도 푸르고 따라가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따라가자. 하늘도 푸르고. 이거 아니야. 미션 임파서블의 그 무슨 뭔가를 내려가지고 여기서 야 이거 아, 정말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내가 정말 멋있었습니다. 멋있었어요. 아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영원의 한 장면 같았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스톱도 아니고 일시정지를 눌렀어요. 그 와중에도 일시정지를. 아니 그게 아니라 날아가면서 보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버튼이 어떤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 다 눌렀어요. 다. 속을 깊이 헤쳐가자. 들판도 푸르구나. 다 같이 노래하자. 푸른 산 울리도록. 랄라라랄랄랄랄랄라랄라라랄랄라 긴 구름도 랄라라랄랄랄라 흘러간다. 랄라라랄랄랄라 푸른 꿈 뭉게뭉게 피어나는 희망의 피크닉. 좋았습니다. 랄라라랄랄라 푸른 꿈 뭉게뭉게 피어나는 희망의 피크닉. 자,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뭔 화이팅이요? 지금 박찬승 씨가 패닉 상태에 지금.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마지막 열 번째 시도입니다. 음악! 잠깐만. 주세요! 잠깐만! 열 번째예요? 푸른 산 높이 걸어가자. 자! 메아리 울린다 야호. 맑은 시내를 따라가자. 하늘도 푸르구나. 다 같이 노래하자. 푸른 산 울리도록. 랄라라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푸른 바람 랄라라랄랄랄라 상쾌한 랄라라랄랄랄라 발걸음 가볍게 걸어가자. 즐거운 피크닉. 휘파람 불며 소리 높여 노래는 울린다 야오. 숲속을 깊이 헤쳐가자. 들판도 푸르구나. 다같이 노래하자. 푸른 산 울리도록. 랄라라랄랄랄랄랄랄라 흰 구름도 랄라라랄랄랄라 흘러간다. 랄라라랄랄라 푸른 꿈 뭉게뭉게 피어나는 희망의 피크닉.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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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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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승원 씨. 아, 성공했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 가지 일을 잘했는데 네. 첫 번째로는 네. 결혼을 잘했고 결혼. 두 번째로는 두 자식을 잘 낳고 네. 세 번째로는 이걸 잘했고 난 오늘 뭔가 유혹한 느낌이야. 야, 오늘 정말 대단해. 특히 오늘 최고의 하나. 이거. 야, 이거. 대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